자네들은 이 길로 가. 호준이 그놈이 가로챈 비단과 폐물들을 찾아오도록 하게. 집안을 샅샅이 뒤져. 하나도 빠뜨려서는 아니 될 것일세. 닭이 다 삶아졌는지 좀 보시. 아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동안 신세진 사람들한테 보답 좀 하려고. 마침 잘 왔네. 가서 구서방하고 하마택 좀 불러오게. 예, 마님. 마님, 일서 형님이 동네 방에 소문을 내서 이 산음 땅에 준희 형님이 한 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요. 타향살이에 숨도 못 쉬고 살았는데 이젠 기 좀 펴고 살겠네. 그러면요. 마님, 손 금방 다녀오겠습니다요. 그래. 아이고. 다 됐습니다. 저 양태가 구서방하고 하만댁을 부르러 갔으니까 먼저 술상부터 봐야겠어. 예. 한색을 보니 아직도 앙금이 가시지 않은 모양이요. 제발 준이 앞에선 그런 내색 마시오. 용천서 야반도주에 사는 땅에 온 지 겨우 3년 만에 자리 잡고 사는 것이요. 제발 준이한테 모진 고생 끝에 잡은 기회를 포기하라는 말은 마시오. 서방님께선 이제 겨우 이혼 노릇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은 뭔데 너무 조급한 듯 싶습니다. 좀 더 신중하셔야. 아씨, 다들 준이를 인정하고 알아주는데 어찌 안사람이 돼서 준이를 무시하는 게요. 어머님, 그만둡시다. 어쩐 일이시오? 아이고, 잔치를 원이는 만찬치를. 살판 났네, 살판 났어. 어쩐 일이냐고 묻지를 않소. 허준이가 창령대감댁에서 받아온 비단하고 폐물을 내놓게. 아,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아니, 그거는 대가집 마님께서 우리 겸이 애비한테 사례한 거라 했소. 의원의 메인 주제에 어디서 따로 사례를 챙겨? 당장 내놓게. 아, 저 이럴 게 아니라 저 들어가 봅시다. 영단이 너 저 안에 뒤지고 난 이 방을 뒤질 테니까. 대체 뭐 하는 짓이오? 어딜 함부로 들어간다는 게요? 허준이는 오늘부로 유의원 문도가 아닐세. 의원 집에서 쫓겨났으니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빨리 창릉에서 받은 물건을 내놓게. 그게 무슨 소리요? 쫓겨나다니. 아, 무슨 일인지는 그놈한테 직접 알아보면 될 일이고. 안 된다 이놈들아. 안 된다 이놈들아. 내 놈이 그 서찰을 받아든 순간에 넌 이미 의원이 될 자격을 잃었어. 너 같은 놈이 내 문화에 있었다는 것이 나로선 참을 수 없는 수치다. 아씨, 아니,
된 일인가 이거? 어?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아까워라. 응? 아 잔치한다고 해놓고서 이게 왜 난리구샤 그래? 응? 여기서 배운 재질의 기량을 높이려 하지 않고 벼슬 높은 자의 서철을 받아 내 앞날을 열려고 하는 순간에 넌 이미 나를 배신했어. 너와의 인연은 끝났다. 나가거라. 어여는 용서하십시오. 어여는 우상대검댁마님을 치유하기 위해서 성심을 다했습니다. 어여니 서찰을 받은 것은 우상대감의 호의를 차마 거절하지 못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어여네 용서해 주십시오. 물러가라. 스승님. 물러가라지 않았느냐. 귀한 거를 지놈이 가르쳐내야 하다니. 천번만번 쫓겨나 마땅하지. 아유, 마님. 이 놀이개 좀 보십시오. 어디? 아휴. 과연 대갓집 마님이 지녔던 거 같구나. 어쩜 이리 거울고. 어머니, 소자입니다. 어, 치우겠다. 예. 어. 들어오너라. 그래, 어쩐 일이냐? 내년 가을에 내 이혼 과거가 있다 합니다. 그게 정말이냐? 앞으로 수년간은 과거가 없을 거라 하여 마음을 졸였는데, 아유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야.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이혼에 나가야지. 소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정진할 것이나 어머니께서도 제게 도움을 주셔야겠습니다. 그래, 내가 어찌하면 되겠느냐? 제가 지난번 의과에 떨어진 건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아버님이 구친 지위로 어이신 양에서 오른 게 원한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랬지. 이번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때 아버님과 원한진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알겠다. 금이다. 여기에 50골 땅문서를 처분하면은
더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야. 내 그동안 악착스럽게 돈을 모은 것은 다 널 위해서다. 도지야, 넌 아무 걱정 말고 앞으로 공부에만 정신하거라.